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이드 투더 러블록스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김태후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로블록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영상 시청에 앞서 준비사항으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로블록스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직접 해보는 방법을 영상에 담기 위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설치를 하는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즈 앱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웹페이지 위에 설치 파일이 설치가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눌러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래 만들기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면은 준비사항은 끝났습니다. 네, 복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블록스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을 통해서 시작하기, 게임 탐험과 플레이, 나만의 게임 만들기를 체험한 후에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며 가상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는 5천만 개가 넘는 게임이 있을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2023년 1분기 하루 이용자가 6,600만 명을 넘을 정도이며, 글로벌 Z세대들의 메타버스 신드롬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로블록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들은 게임을 개발하고 3D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루아라는 가벼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게임 룰과 상호작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특징으로는 로블록스는 수많은 다양한 게임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를 플레이하며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특징으로는 가상 통화인 로벅스를 사용하여 아바타를 꾸미고 다양한 가상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 로벅스는 로블록스 내에서 통용된 화폐로, 1 로벅스는 하나로 약 13만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벅스는 로블록스 내 자체적인 환전 시스템인 DevX를 통해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기입니다. 로블록스 계정을 같이 만들어 보고 로블록스 인터페이스를 조작해보며 간단한 설명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우선 설치한 로블록스 플레이어를 실행합니다. 로블록스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블록스 플랫폼 창이 뜨게 됩니다. 우선 저는 같이 계정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블록스 이렇게 기본 화면이 뜨게 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통해서 계정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리고 실명이 아닌 사용자 이름, 즉 게임에서 사용하게 될 닉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면 이렇게 추천해 주는 닉네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하나 이상씩 포함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준 후에 이제 선택사항인 성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남성으로 설정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의 약관은 이런 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하면 자,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로블록스 홈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기존 회원들은 홈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플레이한 기록이 있는 게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계정을 같이 새로 만들었으므로 최근 플레이한 게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 우측 상단에는 간단한 UI로 이제 나의 프로필과 이렇게 QR코드도 공유할 수 있고요. 검색 기능, 그리고 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갑 시스템, 그리고 알림, 이런 창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좌측을 확인하시면 여러 탭들이 존재하는데요. 하나하나 둘러보자면 우선 지금 첫 번째 화면인 홈 화면과 두 번째 탭은 둘러보기 탭으로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 어떤 게임들의 현재 인기가 있고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한 추천 게임은 무엇이 있는지, 즉이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로블록스 내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탭은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아바타 관련 탭입니다.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가상 아이템은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료 아이템은 로벅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 무료 아이템은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로 로벅스를 충전해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영상에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무료 아이템을 수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무료라고 써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 이런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로블록스의 존을 무료로 받으시겠어요?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걸 획득을 누르게 되면은 네, 상단에 구매 완료라는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아이템은 버튼을 눌러서 꾸미기 탭으로 들어가서 구매 완료라는 탭을 누른 후에 이렇게 직접 전환하게 되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셜 플랫폼 관련한 탭입니다. 내가 직접 친구를 추가해서 친구와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고, 그룹을 형성하여 여러 소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채팅 기능으로 SNS의 대체 역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따로 뭐 친구 추가를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그룹을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음 더보기 탭을 클릭해 보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멤버십, 체험 내 프리미엄 혜택, 그의 다양한 혜택들도 존재하고, 네,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 친구, 그룹, 인벤토리,
내가 어떠한 뭐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메시지. 그리고 여기서 만들기. 여기서 만들기 누르게 되면은 로블록스 스튜디오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따가 나만의 게임 만들기 때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프트카드, 공식 상점 설정, 소개, 도움말, 빠른 로그인, 로그아웃. 이러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탐험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장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장르 위주로 몇 개의 게임을 선택해서 짧게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제 게임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게임을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검색하기 버튼을 활용해서 이제 게임에 대한 이름을 검색을 해 주어서 그 게임을 찾아 접속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둘러보기 탭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르의 게임을 선택해서 게임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홈 화면에서 검색을 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검색한 게임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걸 눌러보게 되면은 뭐 연령층이나 뭐이 게임사가 어떤 게임사인지,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한 소셜 롤 플레잉 게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래에는 이제 이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선호도와 뭐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게임 유저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연령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좌측 상단에는 게임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팅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채팅을 입력해서 채팅을 치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채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팅 기능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잠시 꺼두겠습니다. 제 캐릭터를 움직이는 키는 WASD로 타 게임들과 동일한데, 제 화면의 시점을 전환하는 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클릭하면서 돌리게 되면은 화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보이는 시점을 돕기 위해서 이동 모드는 마우스 클릭으로 이동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본 값은 키보드 WASD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우스 클릭으로 이동으로 설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우스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가 이동하겠죠? 자, 집에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가족의 합류도 할수 있고, 이 게임 내에서 거래도 할수 있고, 아이템도 줄수 있고, 다른 유저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조금씩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저들의 집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프 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여러 유저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맵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도 뭐 이 여러 플레이하는 모습을 담고 싶지만은 영상 길이가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게임은 여기까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검색해서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둘러보기 탭에서 어떠한 게임이 현재 인기가 있는지, 나에게 이제 추천해주는 시스템에서 어떤 게임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이제 롤플레잉 게임은 해봤으니 다른 장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장르들이 존재하고 있죠. 간단한 한번 FPS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서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고요. 로딩 창과 동시에 총소리가 납니다. 게임을 위해서 키보드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롤플레잉 게임과 FPS 게임도 플레이를 해보았고요. 이제 뭐 더 다양한 장르들이 더 존재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질 것을 생각하면은 게임 플레이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